다음은 여행 전문 이정민 기자. 네, 오늘은 그 김태현 씨처럼 스쿠버 다이빙을 좀 즐겨 하시는 분들의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육지에서는 그 싱크홀이라고 그러죠. 바다의 싱크홀인 그 블루홀인데요. 오늘은 그 신비로운 매력을 갖고 있는 블루홀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 아, 그래요? 블루홀이라는 게 있구나. 블루홀 처음 들어봐요. 블루홀에 싱크홀이 위험한 거니까 블루홀도 위험한 거 아니에요? 글쎄요, 한번 들어볼까요? 블루홀에 빠진 사람들. 예. 소개해드릴 곳은 미국입니다. 네. 미국 텍사스에 보면 그 야곱의 우물이라는 천연 우물인데요. 끊임없이 지하수가 계속 공급이 되고요. 그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로도 유명합니다.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그 우물이죠. 우물로도 유명한데요.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에는 그 다이버들이 좋아하는 매력 있는 다이빙 코스로 또 유명한 곳입니다. 사실 블루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깊고 위험해서 전문 다이버들도 접근을 잘 못합니다. 그런데 재미있는 요 야곱의 우물이라는 요 우물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도 놀 수 있는 좀 그런 곳인데요.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. 뭐죠? 파랗게 있잖아요, 여기. 아! 가운데 구멍. 저 야곱의 우물 둘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네. 남녀노소들 가서 이렇게 와서 저렇게 수영도 하고 놀 수 있는데요. 다이빙하기도 좋고요. 저기가 깊으니까 저기 이제 빠지는 거구나. 바다예요? 우물. 우물입니다. 우물. 바다가 아니라. 와, 되게 예쁘다. 와. 하지만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. 그 한 40m 정도 되는 수심이 깊은 곳이 있는데요. 그곳에 자칫 들어가면 이제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. 저곳에서는 지금까지 한 8명 정도 되는 다이버들이 실제로 목숨을 좀 잃었던 사례가 있습니다. 와,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은 곳이네요. 그렇죠. 두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요. 세계 10대 다이빙 장소 중 하나인 그레이트 블루홀이라는 곳입니다. 멕시코 인근에 보면은 베리즈라는 나라가 있는데요. 그곳에 위치한 블루홀인데요. 이곳은 그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선정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곳인데요. 다이버들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. 와, 저희가 그러니까 이 스쿠버 다이빙 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꿈의 그렇죠. 사이트예요. 아, 그래요? 이곳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파란색 저렇게 있고요. 어째 동그랄까요? 누가 파놓은 것처럼? 또 흔히 볼 수 없는 다양한 그 생명체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. 네. 김태현 씨도 가봤어요? 아, 저 못 가봤어요. 멕시코는 너무 멀어요. 꼭 한번 가보고 싶은. 네. 또 저렇게 보시면 저희 이제 단면도인데요. 보시면 이제 되게 신기하다. 아, 저희 단면도. 동굴에서만 볼 수 있는 저런 삐죽삐죽한 종유석들이 좀 많이 있고요. 근데 저곳에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어느 게 좀 위험한 곳으로 가시면 그 어디선가 이렇게 빨리 빨아들이는 그런 수심 때문에 자칫하면 이제 못 빠져나올 수가 있는 그런 좀 위험성도 있는 곳입니다. 신기하다. 진짜 아름다운데 말씀 들어보니까 좀 무서울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. 왜냐면 바닷속이 아름다운 만큼 위기 상황에선 진짜 세상 제일 무서운 그렇죠. 곳이잖아요. 그래서 뭐 이렇게 위험한 것도 있지만요. 위험함과 동시에 좀 아름다움을 같이 느껴보고 싶으시면 네. 한번 모험심을 테스트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저게 지름이 어떻게 돼요? 방금 소개해드린 그 그레이트 블루홀 같은 경우는 지름이 이제 300m. 와, 지름이? 예, 수심이 한 140m, 50m 정도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야,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밑에서 뭐가 올라온 거죠? 지질 현상인 거죠? 생성된 원인은 여러 가지 좀 설이 있습니다. 해저 동굴이 무너졌다는 설, 그다음에 그 지하 암석이 또 무너졌다는 설이 있는데요.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사실 좀 모릅니다. 근데 사실 뭐 바다는 수심이 깊을수록 위험한 건 당연한 건데 그 블루홀이 특별히 뭐 위험하다 이런 이유가 있나요? 일단 중요한 거는 들어갔을 경우에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죠. 그 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죠? 질소 마취. 중독이라고 그러나? 그러니까 이게 질소 마취가 뭐냐면 그냥 단순히 들으면 잘 모르겠잖아요. 네네. 그 산소를 메워가는 게 그냥 산소가 아니고 질소하고 혼합된 공기거든요. 네. 근데 그걸 마시면 이제 압력 때문에 질소가 훨씬 내려갈수록 많이 들어와요. 네.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람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약한 사람들은 내려가서 2 곱하기 2를 칠판에 적어갖고 보여줘요. 네. 그럼 그걸 계산을 못해요. 그런 사람들은 이제 25m에서 그냥 올려보내요. 사람이 눈이 웃고 있어요, 계속. 그럴 때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내가 뭐 하지 멍한 느낌으로 그냥 쭉 그냥 빨려 들어가면 그냥 아무 생각이 죽는 거예요. 없는 거예요. 네. 아니 그러면 김태현 씨도 그걸 경험했어요? 아 그럼요. 저는 뭐 한 60m까지. 2를 맞췄나요? 아 다이빙. 아니 그다 이제 다 이제 다 다르죠. 2 곱하기 2만 하는 게 아니고. 예. 국어 단어 모를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.
됐습니다. 아니 그나저나 블루홀에 들어갔을 때 그 죽으면은 시신을 좀 수습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그 시신 수습하는데 그 다이버들의 금기 사항이 있다고 그러는데요. 보통 이제 죽으면 시체가 이렇게 뜨잖아요. 이게 누운 형태로 물 속에 있는데 시체가 이렇게 서 있는 경우 이럴 경우는 근처가 물살이 세거나 아주 위험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실 시신 수습하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, 물 속에 이렇게 서 있는 시체는 건들지 않는다. 뭐 이렇게 그렇죠. 그게 이제 귀신 같아서 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물살이 거기 빨아들이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시신이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. 예. 뭐 죽기 전에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. 저는 스카이다이빙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예. 저도 원래 스카이다이빙이 그게 목표였는데 해보고 났어요. 얼마 전에 해봤어요. 아, 스카이다이빙 해봤어요? 네, 스카이다이빙을 해보고 나니까 어때요? 정말 막 자유로운 느낌이었고 막 정말 하늘을 나는 느낌이었거든요. 무섭지 않았어요, 전혀. 근데 이게 맞는 말 같은 게 스카이다이빙은 강사가 메고 있다 강사가 떨어지면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떨어져야 되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번지점프는 자신의 의지로 발을 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더 힘든 거예요. 그렇죠, 그렇죠. 양세형 씨는 혹시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? 네. 뭐 여자랑 맞짱 뜨고 싶어요. 아 무슨 무슨 소리예요? 아, 과연 내가 아직 힘이 있나 이걸 시험해보기 위해서. 알겠습니다, 이정민 기자. 해외여행 갔을 때 이제 면세품을 샀는데 국내 와서 보면은 그거보다 더 싸게 같은 물건을 세일해서 억울한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럴 때 이제 신속하게 환불 및 교환이 가능한데요.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. 일단 기내에서 사신 건 안 되고요. 600불 이상일 경우는 세관 신고를 해서 정식 그 절차를 거쳐서 사시면 되고요. 이하는 안 하셔도 되고. 단 하나 중요한 건 인터넷 면세점 면세품은 불가하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